지금도 이렇게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구름이께서 바람 살랑 불어주는 게 정말로 우리 그 김진태님께서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폐해서로 우리 임채웅 종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김태 상임 고객님 사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채웅 종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바위에 오늘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소원 빌으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좌석이 이렇게 꽉 메우신 거 보니까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오늘 비 온다고 그래서 저 사실 마음이 많이 졸였어요. 그런데 사회자님 말씀처럼 정말 이 구름이 아주 싹 끼어가지고 햇빛에 타지도 않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오늘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김진태 의원님 연호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기 전에 앞으로 우리 자유산악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유산악회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나오실 거죠 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왕이 여기 오신 김에 우리 팔공산이 무너지도록 김진태를 연호 한번 해봅시다. 김진태. 김진태. 팔공산 아직 안 무너졌는데.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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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팔공산 안 무너졌습니다. 일단 가실 때 숙제로 계속 김진태 외우시면서 가십시오. 오늘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유산악회 하면은 다른 일 다 제끼고 또 함께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채웅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습니다. 자, 잠깐 마침, 오늘 녹음 팀을